실 리프팅이랑 레이저 리프팅이랑 그럼 대체 뭘 해야 돼? 헷갈려. 비켜. 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먼저 댓글 보시죠. 시에라 영국 유학생의 일상이라는 채널에서 시에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울세라 같은 시술보다 실리프팅 추천하나요? 브이로그 하시는 영국 유학생이신가봐요. 귀여운 유튜버분의 질문이십니다. 자, 실리프팅이 좋을까? 장비로 하는 리프팅이 좋을까? 그런 질문인데요. 시에라님 뿐만 아니라 저도 뭔가 뭐 이런 장비나 시술 이런 걸 보면 어떤 제품을 접할 때는 A가 좋냐 B가 좋냐 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뇌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호구로지만 제목을 지금처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쪽을 다 하는 게 불가능하고 한 가지를 하면 다른 시술에 방해가 되고 또 한 번 결정하면 그게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질문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텐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돈가스만 먹을래? 김치찌개만 먹을래? 이거는 진짜 평생을 두고 하는 결정이니까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리프팅 시술은 다행인지 아닌지 둘 다 가능해요. 오늘은 돈가스 먹고 내일은 김치찌개 먹고.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무게감이 무겁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 리프팅 시술이라는 게 얼굴에 처짐이 있어야 리프팅할 게 있는 거니까요. 질문 주신 시에라님처럼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얼굴을 뭐 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딱히 올라갈 건 별로 없겠죠. 다만 울세라나 슈링키 같은 장비는 지방을 좀 꺼뜨리고 군사를 약간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20대 초반이라면 그것을 노리고 시술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암만 얼굴에 살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 또 할 게 많지는 않겠죠. 자, 이제 진짜 얼굴이 처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슬프다. 저는 정말 처짐이 있기 때문에 평생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 안면 거상 수술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요. 어떤 시술이라도 안면 거상 수술보다 더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런데 수술은 아직 제가 좀 무서우니까 장비 리프팅, 실리프팅 중에 선택한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실리프팅이요. 두둥탁. 왜냐면 저는 정말로 처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올라가는 효과는 실리프팅이 크니까요. 근데 저는 얼굴에 살도 많고 해서 슈링크나 울세라도 하고 싶어요. 지방이 꺼지는 효과가 또 더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하지만 뭐 실리프팅은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 시술이 조금 더 크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비용도 조금 더 그렇고 일상생활 지장도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슈링크나 울세라처럼 자주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생활이 좀 바쁜 와중에 있을 때는 지장을 잘 안 받는 장비 리프팅, 시간 여유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실리프팅 할 것 같아요. 이 노화라는 게 어느 한 가지로만 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능의 방법은 없어요. 장비든 실이든 수술이든 딱 한 번의 터치로 노화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신의 손길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들이 뭐 A가 있고 뭐 B가 있다 이런 뭐부터 하면 좋냐? 아,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둘 중에 뭐가 낫냐? 이런 질문은 약간 애매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A가 낫냐 B가 낫냐는 우리 뇌 속에 뭐 영원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앞으로도 다른 시술에 A가 낫냐 B가 낫냐 영상을 찍긴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유익하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 이렇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대 초반까지는 장비 리프팅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프팅은 그야말로 이제 올리는 효과가 강력한 것인데 30대 초까지는 처짐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올리기도 수월하지가 않고 많이 올리면 얼굴이 또 이상할 수도 있겠죠. 올려도 또 억지로 올린 거니까 다시 또 내려오기도 쉽고요. 자,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1년 반이나 2년에 한 번씩 실리프팅을 해주면 얼굴형의 개선과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 꼭 2년 동안 막 절대적으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나고 뭐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노화도 어떤 멋 중에 하나죠. 다만 저는 그게 스스로 잘 안 돼서 자꾸 시술을 받는 중이고요. 이런 얼굴의 노화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다른 일들의 지장을 받고 또 학업의 지장을 받고 직장의 지장을 받고 사업의 지장을 받고 인간관계에 쓸 에너지를 자꾸 이런 노화를 안타까워하는 데에만 쏟고 있다면 빨리 시술을 하고 자신의 일에 다시 매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